permutation and combinations. 보통 얘를 순열이라고 하고 얘를 조합이라고 불러주죠. 데피니션. A permutation of n set이라고 할게요. is an ordering of n elements 를 permutation이라고 할 거예요. n개의 원소가 있어요. n셋이니까 그걸 편의상 1, 2, n이라고 하겠단 말이야. 이게 n셋이에요. 그러면 요 1, 2, n의 한 오더링이에요. 마음대로 써. 예를 들어서 6셋이야. 그러면 1, 2, 3, 4, 5, 6이 있으면 6, 3, 2, 5, 1, 4. 됐나요? 그럼 이게 an ordering of 6셋이란 말이야. 이것을 permutation이라고 해요. 알았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Definition an R permutation of n set is an ordering of an R element in n set. n셋에서 r개의 엘리먼트의 오더링이에요. 당연히 r은 n보다 작거나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r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6셋 1, 2, 3, 4, 5, 6이었어요. 여기서 3 퍼뮤테이션을 아무거나 하나 부르고 싶어. 2, 3, 6. 하지만 여기 A3 permutation 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던 순열, 그러면 순열하게 쓰는 이렇게 써요. 이건 뭐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지금 definition에 의하면 R permutation of n set의 원소의 개수는 P of n, R. 내가 옛날에 썼을 텐데, 이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죠? 예. 그럼 얘는 R개의 슬롯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슬롯에 올 수 있는 게 N개예요. 다음이 N-1개예요. 그래서 n-r 플러스 1까지 요게 r개지. r개를 연이어서 써주면 그게 p of n, r 이에요. 됐죠? 그러면 얘는 몇 개예요? 얘는 그러면 실은 이런 폼이죠. 그래서 얘가 n 팩토리얼 이에요. 그죠? 우리는 얘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너무 순진한 이야기야. 단순한 이야기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가짓수. 그거를 여러분들은 순열의 수라고 했는데, 순열의 수인데 수식어가 있는 거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순열의 수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넘버 오브 R 퍼뮤테이션 오브 N 셋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그게 이거였다고. 근데 그걸 줄여서 순열순열 해버렸다고. 근데 순열이라는 것은 실은 퍼뮤테이션을 번역할 것인데, 이 퍼뮤테이션은 순열이라는 말도 있지만 치환이라는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포지션에는 6이라고 갖다 놓고, 두 번째 포지션은 3, 여섯 번째 포지션은 4라고 자리 바꿈해 준 거야. 원래는 가장 내추럴한 게 1, 2, 3, 4, 5, 6이었잖아. 걔네들을 자리 바꿈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재위치시켰다. 그래서 걔를 치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또는 그것을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은 원투원 온투 펑션이에요. 바이젝션이. 그렇죠? 그것의 원소에게서는 n 팩토리얼이고. 됐죠? 자, 우리 책에 자세히는 없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호를 쓰겠습니다. n sub n은 시그마는 n에서 n으로 가는 퍼뮤테이션이에요. 퍼뮤테이션이라고 쓰지 말고 더 이해하기 좋게 바이젝션이에요. 바이젝션이 뭔지는 이해하겠죠? 인젝션, 서젝션 합쳐서 바이젝션 그랬어요. 전단사 함수 또는 1대1 대응 함수. 그러면 우린 n셋이니까 얘가 몇개 있다고? 이렇게 절대치 붙인 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얘는 n 팩토리얼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그마는 함수니까 우리 보통 시그마 k, 그러면 여기 k에 대응되는 함수 값을 시그마 k 이렇게 쓸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거는 k의 함수 값이라고 보자. 그러면 1, 2, 3, 4, 5, 6이 있어요. 1의 함수 값, 얘는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4, 시그마 5, 시그마 6. 이러면 얘가 한 덩어리가 아닌 것 같이 보이니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시그마라는 함수의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귀찮죠? 뭐가 귀찮아요? 위에 1부터 6까지 써놓은 거는 없어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 없지. 그래서 얘를 괄호 열고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6만 써요. 이 값만 쓰겠단 말이야. 함수 값만. 얘를 연이어 붙여서 쓰기도 해요. 근데 괄호로 쓸 때는 블랭크를 줘요. 알았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컴마 노테이션을 쓰기도 해요. 근데 엄격히 말해서 이 컴마 노테이션하고 컴마를 쓰지 않는 거하고는 구별할 겁니다.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하면 우리 이렇게 블랭크로 쓰기가 귀찮으니까 여기다 구별, 손으로 쓸때 블랭크가 애매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콤마로 구별하는 게더 확실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얘는 n셋의 길이만큼이죠. n셋에 있는 원소를 하여간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거야. 그래서 S1은 요거 하나예요. S1은. S2는 뭐예요? 1, 2, 2, 1. 요두 개지. 맞아? S3는 1, 2, 3이라는 게 있어요.
2, 3, 1이라는 게 있어요. 3, 1, 2라는 게 있어요. 1, 3, 2라는 게 있어요. 뭐야? 1, 아니, 3, 2, 1이라는 게 있어요. 2, 1, 3이라는 게 있어요. 총 6개가 있습니다. 3팩토리아니까 6개잖아. 그죠? 어우, 얘는 안쓸 거예요. 26개. 그죠? 26개는 어떻게 만들어낼까?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것도 제너레이팅 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우리 수용도 그려도 돼요. 첫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게 1, 2, 3, 4. 1이 있으면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2, 3, 4. 그치? 2가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1, 3, 4. 1, 1이면, 1이고 2야. 그럼 그세 번째 자리는 2, 3, 4 중에서. 세 번째 자리가 결정되면 네 번째 자리가 결정되지. 그러면 26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수용도를 그리는데, 실은 여기서도 할수 있어요. 요 각각에 대해서 4라는 수를 집어넣어주면 S4에 들어가 있겠지. 그 4라는 수는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 수 있지. 여기다 넣을 수 있지. 여기다 넣을 수 있지. 여기다 넣을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얘는 3팩토리알이잖아. 그 각각에 대해서 4를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4팩토리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4개를 생산해. 여기서도 4개를 생산해내고, 요 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24개의 퍼뮤테이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당연히 이제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모두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3, 2, 5, 4, 6. 이런 퍼뮤테이션이 있어요. 이런 퍼뮤테이션이 있으면 얘를 사이클 로테이션을 쓸 거예요. 사이클 로테이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함수로 보면 1의 함수 값이 1이란 말이죠. 1부터 6까지 집합해서 1부터 6까지 집합으로 가는 함수야, 얘는.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가 1이란 말은 1이 1로 대응된단 말이지. 맞아? 그러면 괄호 열고 1이라고 써요. 알았죠? 1이 1로 갔어요. 그러면 문을 닫아요. 다른 곳으로 안 갔으면. 알았죠? 이제 제일 작은 수 1을 했으니까 그 다음 작은 수가 얼마야? 2죠. 그러면 다시 괄호를 열고 2로부터 시작을 해요. 2는 어디로 갔어요? 얘는 여기서. 2는 3으로 갔어요. 맞아요? 3은 어디로 갔어요? 2로 갔죠? 그러면 닫아요. 됐죠? 이제 1, 2, 3을 썼어요. 이제 없는 수, 제일 작은 수 4를 시작을 해요. 괄호를 열어서. 4는 어디로 갔어요? 5로 갔어요. 5는 어디로 갔어요? 4로 갔어요. 그럼 닫아요. 이제 없는 거 시작 6으로 시작해요. 6은 어디로 갔어요? 6으로 갔어요. 닫아요. 이런 표현을 사이클 로테이션이라고 해요. 알았죠? 어떤 의미냐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고, 여기 5가 있고, 여기 6이 있으면 1은 1로 간 거예요.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간 거예요. 4는 5로 가고, 5는 4로 간 거예요. 6은 6으로 간 거예요. 얘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연습삼아 하나만 더. 2, 3, 5, 4, 1, 6. 얘 사이클 로테이션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작하기를 1은 어디로 갔어요? 2로 갔어요. 2는 어디로 갔어요? 3으로 갔어요. 3은 어디로 갔어요? 5로 갔어요. 5는 어디로 갔어요? 1로 갔으니까 여기 1이 있으니까 닫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 없는 제일 작은 수가 뭐야? 4지. 4는 어디로 갔어요? 4로 갔어요. 6은 어디로 갔어요? 6으로 가서 닫아. 그러면 얘는 요로 사이클 로테이션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이클 표현은 이해했죠? 예? 이제 SNA 를 물어볼 거예요. 퍼뮤테이션, n 퍼뮤테이션에서 사이클의 개수가 k개인 퍼뮤테이션이 총 몇 개 있겠냐? 이걸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를 small n, n, k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질문합시다. 얘는 사이클이 하나짜리인 거. 몇 개인지 모르겠지? 다시 1, 2, 3, 4, 5, 6. 이게 하나의 사이클짜리 퍼뮤테이션이에요. 지금 얘는 콤마로 찍었지. 여기 콤마 안 찍었지. 이건 사이클 로테이션이란 말이야.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5로 가고 5는 6으로 가고 6은 1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사이클이 하나짜리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런데 1, 3, 4, 6, 5, 2 그러면 이것도 사이클이 하나짜리예요. 1은 3으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6으로 가고 6은 5로 가고 5는 2로 가고 2는 1로 가는 사이클이에요. 요것을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써볼게요. 콤마 노테이션으로 쓸 거야. 그러면 1이 어디로 간다고? 3으로 간다고. 2가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고. 3이 어디로 간다고? 4로 간다고. 4가 어디로 간다고? 6. 5가 어디로 간다고? 5가 2로 가죠. 6은 5로 가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콤마로 쓴 퍼뮤테이션 노테이션이고 요거는 이것의 사이클 노테이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계산하겠지만 다른 수식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알아요. 얘는 몇 개예요? 몇 개? 예? 그렇죠. 얘는 1이에요.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N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1이 하나의 사이클이어야 되고 2가 하나의 사이클이어야 되고 N이 하나의 사이클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N-1개의 사이클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 어떤 사이클은 다시 요게 두 개죠. 요 사이클의 사이클 랭스는 2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다 사이클 랭스가 1인 거죠. 그러면 N-1개의 사이클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는 두 개, 나머지는 다 N-1개, 다시 나머지는 다 하나짜리 해야 되지. 거기까지는 대충 알겠네. 그렇다라고 하면 1, 2가 묶일 수도 있고 1, 3이 묶일 수도 있고 1, N이 묶일 수도 있고 2, 3이 묶일 수도 있고 되게 많잖아. 그런 가짓수들을 다 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카운트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우린 얘를 어떤 공식화 해보자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1, 2, N이 있는데 요 N을 자 1부터 N까지의 K 사이클 중에서 N은 두 가지 중에 한 종류로 구별할 수 있어요. N이 독자적으로 한 개의 랭스 원 사이클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N이 다른 사이클 어딘가에 끼어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N셋의 퍼뮤테이션 중에서 K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이클 중에는 N이 이렇게 랭스 1짜리 사이클인 경우도 있지. 걔는 S의 N-1, K-1이에요. 맞아요? 1부터 N-1까지를 K-1개 사이클로 구성을 해. 그리고 N만 하나의 사이클로 끼워 넣어. 그러면 N 퍼뮤테이션 중에서 사이클의 개수가 K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더하기. 이제 이 케이스야. 이 케이스는 뭐야? 먼저 N-1 N-1 퍼뮤테이션을 K개의 사이클로 구성을 해. 그리고 나서 그 N을 아무데나 집어넣어주면 되죠. 맞아요? 그런데 아무데나 집어넣어줄 때마다 다른 퍼뮤테이션이 생기죠. 몇 개의 다른 퍼뮤테이션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요걸로 가죠. 이제 얘가 4 사이클, 4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졌어요. 다음 수가 7이에요. 7이 여기 들어가든지 여기 들어가든지 여기 들어가든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는 1, 7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실은 같은 거예요. 1은 7로 가고 7은 1로 가니까. 그래서 한 자리가 만들어지죠. 2, 3 사이클에는 7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거나 여기 들어간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리가 있어요. 여기는 몇 자리 있어? 두 자리. 여기 몇 자리 있어? 한 자리. 뭐야? 이 수의 개수만큼 있는 거예요. 이 수의 개수는 몇이에요? 6이라고 말하지 말고 n-1이지. 그래서 여기에 n-1이 이렇게 곱해져요. 그것이 바로 sn,k이고 이놈을 스털링 넘버 of first kind라 그래요. 우리 second kind는 했잖아. first kind. 네.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의 포지션을 볼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 S에 N, K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바로 위에는 S에 N, 1K가 있고, 바로 앞에 S에 N, 1K, 1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둘이 곱해서 더해지는데, 여기다가 뭐를 곱해준 거야? N-1을 곱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기억 행번호를 곱해준다. 기억 행법칙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S11, S21, S22, S31, S32, S33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0이죠. S1을 S1, 2는 한 개를 두 개의 사이클로 표현해 줘야 되잖아. 1 하나만 들어있는데 걔를 사이클이 두 개짜리로 만들란 말이야. 그렇게 만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SNK에서 K가 N보다 커지면 무조건 0이라고. 그런 일은 없다고. 기껏해야 N개를 N개의 사이클로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게 뭐야? 요 줄은 다 1이죠. 거기까지는 알았단 말이야. 1, 0, 0, 0, 0 이렇게 갈 거야. 얘는 여기에 0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0이야. 그럼 이 자리는 기억 행법칙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올 것인데, 요거 더하기 요것의 행번호가 1이지. 1을 더해주면 여기 1이에요. 됐어요? 여기 또 0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야. 요 자리는 기억 행법칙이야. 그럼 얼마야? 2라는 말이죠. 여기 또 0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기억 행법칙에 의해서 요 자리는 얼마? 얼마? 6이지. 여기다가 3을 곱해줘야 되는 행번호. 행번호가 가로줄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4를 곱해주니까 24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5를 곱해주면 120이 될 것이고, 우리는 요 놈은 없어도 되는 거야. 자, 여기가 얼마라고? 1이라고. 여기는 얼마라고? 1,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더해주니까 3이라고. 여긴 0이 있는 거야. 1 더하기
여기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해주니까 1이지. 여기는 얼마? 11, 요건 얼마? 6, 여기는 또 1. 그죠? 여기는 44에다가 50인가? 여기는 64, 24에다가 35인가? 41. 이제 채울 수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알죠? 우리 스터링 넘버 세컨 카인드 할 때도 S63을 계산하려면 53하고 52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것도 앞당겨 계산해야 되잖아.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차례대로 어차피 다 구해야 되는데 제일 빨리 구하는 게 기역 열법칙으로 계산하는 게 스터링 넘버에서 제일 빠른 계산이다. 그거 마찬가지로 얘도 기역 행법칙으로 계산한다. 이거는 우리 지금 과제가 첫 번째 과제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컨 어사인먼트. 퍼스트 스터링 하고 세컨 스터링 둘의 관계를 하여간 알아서 A4 한 장에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도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떤 관계가 있다? 관계가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 관계를 하여튼 써보는 거야. 알았죠? 이거는 월요일까지. 안 가르쳐줘. 전에 숙제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예? 첫 시간부터 계속 들었어? 첫 시간에 내가 숙인해줬지. 그치? 제일 첫 시간에. 첫 시간에 안 들었구나. 여기 있었어? 근데 왜? 하기야, 여기 다 똑같이 있는데 내가 지금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다 듣는 게 틀려요. 그렇잖아. 근데 다른 거 몰라도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은 내가 과제는 어떻게 하고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말했잖아. 그래서 과제는 그런 A4 과제 내가 언제 낼지 모르는데 한 번, 두번 정도 낼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냈고 두 번째가 지금 이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한 번쯤 내가 스터링 넘버, 세컨 카인드, 퍼스트 카인드 다 설명해 줬으니까, 그게 어디쯤에서 찾아보면 있는지, 그 다음에 걔네들의 관계식은 보통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해되는 수준에서 하여간은 간단하게 A4에다가 써서 마찬가지로 스캔해서 메시지 함으로 보내는 겁니다. 됐죠? 그거 말고 메시지 함이 어딨어요? 너만 그랬어. 다른 학생들은 다 거기 메시지 함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메일로 보냈더라고. 내가 말한 메시지 함도 거기 메시지 함이라고도 다 이야기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정도는 내가 용인을 해줘요. 근데 못 들었어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치? 근데 상심하지 마세요. 그게 이렇게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야. 응? 자, 일단 1차 시험 여기까지.